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 희망 온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신 6대 기업 대표님들을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6대 기업은 앞으로 3년간 청년 일자리 18만여 개를 창출하고 교육 훈련과 창업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청년 희망 온은 청년과 기업이 함께 사는 상생의 전략입니다. 기업은 필요한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은 기업과 함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결단을 내려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직접 감사드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민간 기업에 더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영토가 적고 천년 자원이 부족한 우리 한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잘 교육받은 우수한 인재와 풍부한 인적 자원 덕분입니다. 기업들 또한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 발전을 거듭하며 세계 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고 끝내 앞서갈 수 있었습니다. 인재는 기업의 가장 확실한 투자처입니다. 삼성은 인재 제일이라는 창업주의 뜻을 이어 최고의 능력을 갖춘 삼성인을 배출해 왔고 현대자동차는 H모빌리티 클래스 같은 교육 기회를 마련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을 비롯한 빠른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더욱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 발전을 위해서도 더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경제의 변화가 인력의 수요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려서부터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고 세계 어느 누구보다도 디지털을 잘 활용하는 세대입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며 노력하는 열정 그리고 또 절실함을 갖고 있고 국제적 감각과 시야를 함께 갖추고 있으므로 정부와 기업이 길을 잘 열어주고 기회를 만들어 주기만 한다면 세계 경제의 변화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글로벌 인재로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세대로 주저하지 않도록 기업인 여러분께서 든든한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제도 교육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고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뿐입니다. 또한 오늘 날처럼 눈부시게 빠른 디지털 전환과 기술 발전 속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 훈련 역시 기업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전문 인력 양성과 기술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다각도로 협업해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미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 12월 시작된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는 지금까지 2,785명이 수료하여 그중 2,091명, 수료자의 75%가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등 597개 기업에 취업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 LG, 포스코, 현대차, KT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인재사관학교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성과의 토대 위에서 청년 희망 온 프로젝트를 더 힘차게 추진해 주시고 더 많은 인원이 더 빨리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SK는 청년 희망 온 협약 이후에 기존 발표에 대해 앞으로 3년간 5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KT는 얼마 전 인공지능 기술 교육 에이블 스쿨을 개강한 데 이어 내년부터 9개월 과정 200명을 대상으로 코딩 역량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포스코의 체인지업 그라운드에는 스타트업 71개사가 입주를 했고 다음 달부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아카데미도 개강할 계획입니다. LG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대학 학과 신설에 박차를 가하면서 LG 사이언스 파크 내 오픈랩에서 많은 스타트업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청년 희망 오늘 계기로 더 많은 청년들이 기업의 선진적 교육 훈련을 경험하고 구직과 창업 지원 기회를 얻기 바랍니다. 정부도 힘껏 협력 지원하겠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같은 사업을 통해 청년의 구직과 기업의 구인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희망 오원에 선도적으로 참여한 6대 기업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중견 중소기업 플랫폼 기업을 포함한 더 많은 기업들이 청년 희망 오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국정 중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만드신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저 호주까지 가주셔서 그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 또 우리 기업계나 우리 산업 전체의 그 확보를 위해서 애를 써주신 점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행사의 주제는 말씀하신 대로 청년 희망 온인데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과 기업이 함께 사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프로그램 같습니다. 저희도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젝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 산업계가 지금까지 있은 데는 우리 젊은이들 특히 좋은 교육을 받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적 자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또 계약학과도 말씀해 주셨는데 대통령께서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셔서 저희 반도체 또 요새 배터리까지 주요 대학의 그 학과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재 확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피 저희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업도 잘해야 되겠지만 또 이 우리 문재인 지금 오늘의 주제인 이 청년 실업 문제 그리고 또 양극화 문제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사회 공헌 활동도 두 개의 주제 모두 다 그 집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저희 사피라는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저 프로그램인데 처음에는 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인력들이 워낙 많이 필요하게 되니까 인문계 대학교 때 인문계를 전공한 직원들 또 고졸 직원들 전문대학 나온 직원들을 코딩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전문 이 기술을 어떻게 재교육시켜줄까 하는 데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모든 산업계가 소프트웨어 인력, 아까 말씀하신 코딩 이런 인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로도 확대를 해서 지금 뭐 수원에도 있고 대전에 있고 광주에 있고 구미에 있고 최근에 부산에 열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늘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는 그 예산까지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또 인재 제일 말씀해 주셨고 절대 저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참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인데 우리 청년들이 말씀하신 대로 주저앉는 세대가 안 되게 저희가 열심히 경영하고 또 투자하고 좋은 일자리 만들어서 나라 경제에 힘이 되고 또 제일 중요한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데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추진력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에서 지금 차량이 금년 대는 워낙 12,000대였는데 반도체 때문에 이제 문제 때문에 만 대로 줄었지만은 내년에는 한 5만 대 정도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형 일자리에 지금 청년들이 연령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래서 그 청년들이 거기서 더 좋은 기술을 습득하고 더 발전시키고, 그리고 공장이 자동화되더라도 또 그 공장 기계 로봇을 제어하고 메인터넌스 보존하는 그 인력들이 또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인력들이.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전 세계에서 다른 청년들과 비교해서도 경쟁력이 앞설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 또 저희 회사를 위해서도 좋고 기업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쪽 방향으로 계속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호주에 가셔서 자원 외교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 사실 저희 자원이 전 세계의 일부 국가에 지금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힘든 상황이 예상이 되는데 자원 외교를 계속 더 많이 해주시면은 저희도 더 열심히 쫓아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프로그램의 하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지난 15일 날 저 발표된 11월 고용 동향을 보면 청년층 취업자 수는 3월 이후에 9개월간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정책적 노력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은 게라고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뭐 이 매월 보면은 뭐 한 15만 명에서 한 이거 많을 땐 20만 명까지 계속 청년층의 취업들이 일어납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의 주역인 이 청년들이 보면은 좀 불안하고 우울하고 뭐 이런 그 특히 코로나하고 같이 겹쳐서 상당히 이제 감성적으로 안 좋은 이런 때 저희 사회의 주역으로 다시 만들어서 어찌됐든 활력을 다시 찾아야지만 저희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청년희망원 저희는 SK는 그때 발표하고 난 다음에 좀 더 어떻게든지 더 찾아서 조금 더라도 늘려보자 그래서 한 추가로 저희가 한 5천 명 정도 더 이 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세웠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 취업을 그냥 저희가 취업을 시키겠다는 것보다는 저희는 사회적 기업 같은 것들을 많이 좀 지원을 해서 사회적 기업들이 혹은 또 스타트업들이 어떻게든 좀 더 늘어나서 실제로는 고용의 효과가 좀 더 올라올 수 있도록 그 사회적 기업 혹은 또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년들이 겪는 고통과 문제점들이 뭔가 요걸 좀 더 풀고 그 문제점들을 좀 더 해소하게 되면은 좀 더 많은 취업 혹은 창업들이 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도 청년 인재 양성과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인재를 확보해야 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대통령님께서 직접 격려해 주시고 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기업의 책임을 또 다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과 또 약간은 그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LG는 지난번에 청년희망원 자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미래 첨단 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또 중소기업과 스타트업과도 협력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난번 자리에서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교육의 기회 그리고 경험의 기회에 대한 갈증이 매우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듣고 저희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자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를테면 뭐 국내 대학과 또 스타트업과 협력해서 또 더 많은 또 기회를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또 저희 기업들도 또 전문화된 그런 교육 콘텐츠나 플랫폼을 좀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대통령님과 그리고 정부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사항에 대해서 많이 듣고 저희 기업도 더 고민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청년 희망 온 프로젝트를 마련한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포스코 그룹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철강을 넘어서 새로운 사업 분야로 이렇게 넓혀가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2차전지 소재, 수소 등으로 새로운 친환경 핵심 기반 사업을 이렇게 넓혀가고 있는데 이런 투자를 좀 확대하고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이렇게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 10월 달에 탄소 중립이라는 이런 공동 목표를 가지고 전 세계 철강 업체가 서울에 모여서 수소 환원제철 포럼을 개최하게 됐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친히 영상 메시지를 이렇게 메시지로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뭐 포스코 그룹도 또 일자리는 물론 정부와 협력해서 탄소 중립을 이렇게 실현시켜 나가는데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온에 참여한 기업들을 불러주셔서 또 격려하는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KT는 그 청년 희망 프로젝트 온의 첫 번째 1호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하고 K-디지털 러닝 선도기업 1호가 됐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12월 13일에 그 에이블 스쿨이라고요. 직접 이제 청년들을 교육을 시키고 취업을 연계시키는 그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인력 부족 문제 그리고 그걸 어떻게 잘 우리가 교육을 제공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거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취업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취업의 어려움 이런 것들은 누구나도 잘 느끼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많은 저희랑 같이 일하는 회사나 KT도 마찬가지로 IT 인력의 부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IT 인력의 그 연봉 수준이 문과를 졸업한 이 친구들보다 한 두 배 정도 됩니다. 많이는 한 8천만 원까지도 받고 1억까지도 가는 그리고 이제 그런 인력도 이제 구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KT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내부적으로 인력들을 전환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만들 적에 젊은 직원만 뽑은 게 아니라 50이 넘은 직원들도 뽑아서 교육을 시켰는데 실제로 이 직원들이 잘 따라왔고 또 자기의 직무를 전환해서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가 그 교육시켰던 친구들 중에 한 5명 정도를 뽑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디지털 바이오 쪽에 대해 팀을 하나 만들어서 꾸려서 했는데 이 친구들이 한 1년 정도 해서 세계적으로 그 이제 의학 AI 가지고 영상 가지고 AI 갖고 진단하는 세계대회가 있습니다. 거기 나와서 1등을 했습니다. 그 갑상선 암 사진 판독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고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연장해서 외부에 이제 오픈한 게 이제 에이블 스쿨입니다. 제가 시작한 2주일 됐고요. 저희 그 교육생들 반응을 보니까 교육 과정이 충실하다라고 하는 반응도 있는데 이 친구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이게 취업하고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 가장 그게 제일 큰 바람입니다. 그래서 KT 같은 경우는 그 에이블 스쿨 졸업생 중에 한 10% 정도는 저희가 뽑고 나머지는 저희 그룹사 또 저희랑 같이 협력하는 다른 기업들에도 소개를 해서 취업까지 연결을 시켜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깊고 또 한편으로는 업계 전체가 IT 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잘 가동하면 청년들도 좋고 기업도 좋은 그런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KT가 국민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